네, 시저스닥터TV 유근선입니다. 오늘도 남자머리 집에서 커터 쉽게 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살짝 다듬었으면 하는 이때 어떻게 커터할 수 있는지 집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쉽고 따라만 하십시오. 자, 그럼 한번 실제 우리 고객님 머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용을 보시게 되면 네, 커트를 한 지 한 10일 정도 지났을 때 이 아웃라인 부분이 깔끔하게 썼던 건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라 나왔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라 나왔는데 남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좀 깔끔하게 좀 다듬었으면 하는 이 시기가 온 시기입니다. 한 10일, 15일 지나면 그래서 라인을 손쉽게 라인을 다듬는 이 방법을 한번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이 보게 되면 이제 양이 쌓여서 한 15일쯤 지나니까 이렇게 뚜껑머리처럼 돼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은 숟가위로 그냥 톡톡톡톡 다시 한번 다듬어주고 쳐주면은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아주 이렇게 쉽습니다. 자, 머리를 하기 전에 어떻게 머리를 디자인할 거고 어떻게 커트를 할 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영상은 뭐 미용실에 가서 커트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는 머리 손쉽게 커트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준비한 거니까 혹시 전문가분들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머리 정말 스타일리시하게 헤어스타일을 한번 내려고 하실 때는 반드시 헤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멋진 스타일로 한번 자기 모습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바리깡의 미리수가 0.8mm 가장 낮은 숫자를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캡의 미리수는 9mm를 앞에다 설정해서 끼우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10mm 되겠죠. 대략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아우터라인을 그대로 그냥 톡톡톡톡 이렇게 손가락 한마디 손가락 요 한 개 정도의 요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서 요 라인을 이렇게 다 할 겁니다. 이러면 여긴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손가락 한 마디 요 라인의 기준을 가지고 톡톡톡톡 요 톡톡톡톡 요 부분 기술이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딱 사례다 됐죠? 톡톡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 톡톡톡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톡톡 이해되셨죠? 요 부분을 사르다 딱 되면 톡톡톡 요 부분만 연습하시면 정말로 잘할 수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톡톡톡톡 손가락 한 마디 톡톡 이렇게 요 라인에다 대고 그냥 이렇게 쳐주세요. 이렇게 자 보세요. 갸름해지죠? 머리가 파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귀도 이렇게 딱 제껴주시고 여기다 딱 대고 톡 이렇게 확 올려치지만 마세요.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머리가 살짝 다듬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자, 따라오세요. 자, 이렇게 빗질한 다음에 톡톡톡톡. 아, 너무 쉽죠? 너무 쉽죠? 제가 여기 이렇게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여기와 여기 요 부분하고 한번 잘 찍어줘 주세요. 여기 반까지 쳤고 여기는 안 친 곳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갸름하게 다듬어졌고 여기는 빵빵하잖아요.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린 요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커트보에 대략 한 3mm 정도? 한 2, 3mm 정도가 이렇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2, 3mm 정도가 다듬는다. 정말 아주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볼게요. 2, 3mm 다듬어지는 거 시작. 톡톡톡톡
와, 너무 쉽다. 이렇게 커트를 하시고 한 보름 정도 열을 지나서 그냥 쭉 기르지 마시고 깔끔한 머리를 좋아하신다면 제 영상을 보시고 따라만 하십시오. 이거 집에서 이런 바리깡 하나 있으면 정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든 영상이니까 정말 용기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요 라인 남았습니다. 이렇게 네, 와, 다 됐습니다. 집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다듬는 거, 라인 다듬는 거, 이 빵빵했던 부분들이 2, 3mm 정도 다듬어진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거울로 자기 모습을 봤을 때 이 라인이 정말 산뜻해지고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한 보름 정도 갑니다. 예. 자, 라인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대로 빗질 해봤을 때 머리 위에가 이렇게 자라서 뚜껑머리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빵빵하죠? 요 양이 쌓여서 그래요. 그러면 흔하게 사용하는 이 숟가위로 그대로 빗질한 다음에 요 빵빵한 부위 여기서부터 여기 대략 한 1cm 정도 1cm 정도 요 부분을 위치에다가 딱 놓고 한 두 번씩 이렇게 한번 머리를 이렇게 섞어주십시오.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앞으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그대로 빗질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갸름해질 때까지 치는 겁니다. 여기는 안 친 곳은 빵빵하죠. 여기는 친 곳은 어때요? 질감이 이렇게 연결됐죠? 요런 질감이 연결됐으면 된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빵빵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요것도 그대로 두시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두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빗질해 보면 질감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요런 느낌만 가지고 그냥 뺑 눌러서만 치면 요것도 마무리가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야, 너무 쉽다. 이렇게 한 보름 한 열흘 정도 커트하고 나서 머리가 이렇게 자란 머리는 라인을 커트해주고 바리깡으로 커트해주고 숟가위로 이렇게만 다듬어 주면 다시 보름 20일 갑니다. 너무 좋죠? 네. 처음부터 머리를 다시 많이 자르고 싶지 않는 남성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자주 미용실 못 가잖아요. 한 번 정도는 커트 해주면 좋죠. 네, 아유, 너무 짙다. 이렇게 빵빵한 게 없어졌죠? 이럴 때 숟가위 쓰는 겁니다. 이럴 때 숟가위 쓰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 보세요. 한번 뺑 눌러 한번 봐주세요. 네. 자, 정말 꾸미지 않고 이렇게 라인을 다듬었고 그 다음에 숟가위로 그대로 다듬었고 요것만으로도 머리는 정돈된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자 커트 아들 머리든 아빠 머리를 커트해줬는데 한 보름 정도 지나서 라인이 좀 삐죽삐죽 펴나왔어요. 그리고 위에 머리가 약간 빵빵해졌어요. 그랬을 때 라인을 한 9mm 캡을 끼워서 톡톡톡톡 커트해주면은 라인이 아주 산뜻해집니다. 그리고 위에 탑머리는 빗질을 그대로 했을 때 빵빵하게 된 이 라인 부분을 숟가위로 톡톡톡톡 슬슬 쳐주면은 갸름하게 질감이 연결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다시 보름 정도는 머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집에서 꼭 유용하게 한번 자주 보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